136페이지 겸업제한입니다. 법인, 거기 14조에 보면 겸업제한 등인데 1항을 읽어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136페이지 메뉴에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왜 이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입니다. 개인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의 대형법인들과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돈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의 대형법인이 지금 진출 유명한 게 지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법인은 없죠? 조그만한 법인들은 있을지 몰라도. 자, 그래서 1번, 양가로 1번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예, 특수법인은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여기 있는 업무를 원칙적으로 못한다고 봐야 되고 특별법에서 규정된 업무만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역을 보면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업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X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된다. 즉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는 있는데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소개하는 것은 현업에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아요. 이삿짐 센터 알선하면 중개업소에 줍니다. 중개업소에서 소개시켜주면 중개업소에 가면은 그 명함을 많이 그 이삿짐 센터 명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만약에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업소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줍니다. 돈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근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 보니까 거의 반 정도 50% 정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삿짐 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은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업. 분양대행업만 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대행,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만 할 수 있고 직접 지어서 분양은 안 된다고요? 그 분양업을 하면 50% 남는데 분양대행업을 하면 뭐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은 분양대행이 안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디귿에 보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업만 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을 하면 월세를 방 한 개당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대략 제가 관리대행을 해보니까 방 한 개에 만 원 정도 받아봤어요. 방 20개짜리 다가구 관리대행하고 한 달에 20만 원 받아봤다고요? 돈 안 되죠? 관리대행하면 이제 월세 그 안 주면 독촉하고 이런 거 관리대행하는 거예요. 그 관리대행은 해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받는데도 방 한 개당 5만 원 이상 받는 데는 없어요. 하우징마트 같은 데는 3만 원에서 5만 원도 받더라고요. 5만 원 받으면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공실 나는 것까지 그 관리대행업체가 책임진다는 조건에서 5만 원 받습니다. 그럼 방 한 개당 50만 원이고 20개면 1000만 원이잖아요. 한 달 월세가 매달 1000만 원 입금시키고 거기에 100만 원 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0% 100만 원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만약 공실 2개 이상 납부리면 손해죠. 관리대행업체가 2개 이상 방이 새 안 나가고 있으면. 예, 그래서 결론은 관리대행은 해봐야 크게 돈이 안 된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리얼해보니까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그냥 빈 땅 사가지고 집 짓는 것도 개발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인데 이 땅 사가지고 이 건물지으면 돈 됩니다. 이렇게 알려만 줘야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고 직접 개발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뭐 우리 뚜레쥬르 파리바게뜨는 것처럼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인의 겸업제한, 이건 시험에 지금 작년, 재작년 다 출제됐습니다. 올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도 이게 출제됐어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우리 시험에 올해도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 여섯 가지.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의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지금까지 말했던 거 개인 개업 공개사는 다 할 수 있는데 법인은 여기 있는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여기 있는 여섯 가지도 겸업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그 개인은 유사짐 센터 직접 운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은 담배 팔아도 됩니다. 중개업소에. 법인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은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마지막 비업의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요거는 중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 중에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고요. 중개인이 뭐냐면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하는데 소위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 자격증 안 땄기 때문에 민법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는 법률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중개인만. 그래서 중개인도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지 분양대행이라든지 이삿짐 센터 알선 등은 중개인도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경매 매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그 동그라미 A번에 보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137페이지 B업의 동그라미 A번에 보면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그러나 공매 부동산 입찰 대리를 하거나 또는 경매 부동산 취득 알선이나 또는 권리분석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 동그라미 10번은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업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겸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 겸업을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다. 따라서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분양대행을 하고 돈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맨 밑에 137페이지. 이 법인이 6가지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을 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그 138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거는 뒤에 가면, 맨 뒤에 가면 나와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경공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139페이지 양가로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겸업 못하고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지역농협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 플러스 농업, 협동조합 업무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식당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되고요. 담배 소매업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다만 탑법에서 규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호라고 되어 있는데 2항입니다. 뭐 시험에 2호냐 2항이냐 이런 것까지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위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못한다. 나머지는 중개인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2번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141페이지 3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는데 2번 업무 지역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다. 이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입니다. 예외적으로 소위 중개인도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중개인들이 공인중개사법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업무 지역 이거 다 위반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모르니까 뭐 만약에 원주에 있는 중개인이 서울 거 하자고 하면 안 할까요? 무주 규정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선언적 의무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중개인과 관련된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에 거기 14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업무 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망이 지금 한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정보망이 있어요. 이 PC버전은 정보망이고 스마트폰 어플은 정보망이 아닌데 한방이. 자, 그래서 이 한방에 가입되어 있고 정보망에 가입되어 있고 이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이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다른 정보망에 공개된 있는 것은 안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 한방밖에 없긴 한데 원래 지정받기는 3개가 지정을 받았었어요. 자, 그래서 중개인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공동중개하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 X입니다.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 3번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1번 법인의 겸업 제한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세 번째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는 말은 우리 법 조문의 자체에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즉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세 개가 있는데 중개 대상물이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X입니다.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가능하다. 즉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요. 법조문에 차이가 없다 이런 말도 없어요. 왜? 없는데 굳이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중개인도 결론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141페이지에도 보니까 기출문제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만 나왔죠. 141페이지 그 문제 보면 답은 3번입니다. 토지 분양대행 안 되고 상가, 주택 분양대행 된다 했죠? 택지 분양대행 안 되고 상가나 주택 분양대행만 됩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예, 교육제도를 5개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143페이지 먼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을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는다고 해서 사전교육이라고 했어요. 즉 그래서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죠. 자, 실시기관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143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학 이런 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중등교육법이죠. 그래서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이런 데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협회에 지금 다 위탁이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협회에서 받아야 될 거예요. 원주에는 아마 협회만 위탁돼 있고 서울에는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이런 데 다 위탁이 돼 있습니다. 인천의 인하대, 뭐 평택대 이런 데, 신한대 이런 데도 위탁이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원래는 시도의사가 실시를 해야 되지만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협회에서 받으면 될 겁니다.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양가로 2번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받아야 된다. 사후에 개업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미리 받아가지고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잖아요. 실무교육 수료증을.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등록 신청을 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수료를 해야 되고 이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은 아니다. 역시 소속공개사도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소속공개사도 수료해야 한다. 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직무교육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동그라미 3번에 1년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1년이라는 말이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교육받아야 된다. 이 말은 교육받고 1년 있다 개업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교육 수료하자마자 그날 바로 등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받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육받고도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안 해가지고 다시 교육받는 비율이 60%입니다. 10명 교육 수료하면 6명은 또다시 받아야 된다고 1년 후에 통계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합격하자마자 미리 교육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개업을 할 생각이 있거나 취직할 생각이 있으면 취직할 사람은 미리 받을 필요 없고요. 취직하면 사장이 받으라고 해야 받지. 미리 받아놓고 만약에 고용신고를 안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고용신고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고용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다시 6개월 만에 신규 등록을 한다면, 재등록을 한다면 교육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미 교육받은 지는 10년도 넘었다 하더라도 폐업하고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폐업하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또는 소속관계사로 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또 그만두고 1년 안에 취직할 때는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법을 바뀐 걸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기간이 1년만 안 넘었으면 다시 교육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143 맨 밑에 있습니다. 144페이지, 지금 144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네요. 양가로 4번 144페이지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인데 법률 지식만 연수 교육하고 달라요. 교육 내용이 연수 교육하고 다른 게 바로 법률 지식이고, 연수 교육은 맨 밑에 14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법제도의 변경 사항, 요것만 차이가 나요. 연수 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사항. 왜냐하면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잖아요. 그럼 법 개정된 걸 해야 되고, 실무교육은 처음에 개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윤리가 있는데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우리 53번 교육제도 5개 중에서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자, 다음은 연수교육입니다. 2번 연수교육도 역시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위탁 가능합니다. 아까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연수교육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대상입니다. 보조원은 연수교육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죠. 근데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아니기 때문에 연수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3번 시기 및 통지인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지금 올해가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연수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지금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교육 실시하려면 교육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2개월 전까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4번에 있습니다. 38번에 4번. 38번에 4번에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우리 앞에 했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죠. 그래서 2개월 전까지. 144페이지 맨 밑에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실무교육이고 연수교육이고 전부 사이버교육을 하루 받을 수 있어요. 전부 인터넷으로 하루는 받고, 그래서 연수교육은 이틀 받으면 돼요. 12시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12시간 하니까 6시간은 사이버교육 받고 하루만 가면 되고, 실무교육은 4일 받아요. 4일. 그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그럼 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접속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미리 듣고 나서 나머지 3일만 참석을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입니다. 145페이지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를 합니다.
직무교육도 위탁이 가능하고 다 위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보조원이 될 사람이 우리 시험에 고용신고를 하려는 보조원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되기 전에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고용신고를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되잖아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미리 받는 게 아니에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및 시간인데 중개보조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입니다. 직업윤리 등.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 직업윤리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3시간씩 인터넷으로만 전부 다 수강이 가능합니다. 갈 필요 없어요, 현실은. 근데 어떤 사장들은 중개보조원한테 그냥 컴퓨터 틀어만 놓고 듣지는 말고 빨리 일해라. 물건이나 어디 가서 하나 더 물고 와라. 이렇게 하는 사장들도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사장이 맨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로부터 이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윤리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듣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교육지침입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지침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145페이지. 교육의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료 밑줄 치시고요.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교육제도 5개 교육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짜로 실시하는 교육은 뭘까요? 돈 안 받고 하는 게?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돈 내라고 하면 안 올 수도 있겠죠? 거래사고 예방만 공짜고요.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돼. 연수교육도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돈 내라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2년 전에 9만 원 받다가 연수교육, 지금 올해는 이제 8만 원 받는데요. 연수교육. 그 실무교육은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받아요. 여러분들 돈 내고 받아야 돼. 실무교육도. 의무교육이니까 뭐 돈 내라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죠. 그 돈 내라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공짜로 한다고요. 146페이지입니다. 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그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데 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뭐예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해준다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교육 10일 전까지. 암기 프린트 40번에 10번에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정책심의원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해야 된다. 양가로 2번에 있네. 이게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그게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에 관한 비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을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공짜로 해준다고 이거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상의 실무교육이라고 박스 안에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그 정리되어 있죠. 53번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이건 지금 있는 내용이 맨 뒤에 가면 나오는데 매수신청 대리,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시간이 가장 긴 게 그 53페이지 프린트 중에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이라고 했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교육 내용은
경매에 필요한 필수 과목 및 관련 과목인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경매실무, 직업윤리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직업윤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그래서고 예방교육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48페이지 통보사항 기억해야 되겠죠. 48페이지가 아니라 암기 48번 다시 한번 보면 정책심의원 회계재통문은 7일 그 다음에 연수교육통지는 2개월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통지는 10일 전까지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10일 전까지 교육한다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육제도는 반드시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이 뭔지, 먼저 고용인을 보면,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고용자, 놈자 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은 고용자라고 안 하고 주로 이제 개업공개사라고 하고요. 사장이 개업공개사잖아요. 고용인은 직원인데 우리 헌업에서는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고요. 법 15조에서 지금은 고용인,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 놈자 자가 붙으면 사장. 그래서 직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걸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고용인이 뭔지 일단 우리 현업에서는 주로 실장, 여자분들은 남자는 부장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의 의의,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148페이지 고용인의 업무범위입니다. 148 메뉴의 양가 1번 고용인의 업무범위인데 업무범위를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법 제2조 용어정의에 보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다. 차이점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는 규정은 없는데 육권해석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확인 계약서를 작성했으면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 없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개업공개사와 함께 한다면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서명 날인하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오늘 했잖아요.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 둘 다 조금 이따 나오는데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법조문상 차이가 있습니다. 148페이지 메뉴에 고용인의 업무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업무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맨 마지막에 고용신고 인장등록 다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오늘 휴업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고용신고나 그 다음에 인장등록은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기역을 보면 소속 공인에서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소속 공인에서는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공인계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진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 거 적어놨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3번에 있습니다. 자격증 제출하지 않고 시도의사가 직접 확인한다고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확인해야 되는데 결격사유를 외국인인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미연에 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만두고 나면 1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0번에 2번에 있습니다. 40번에 2번. 40번에 2번. 사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것에 보면 이 고용신고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된다. 앞에서도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6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것, 등록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령처분사항 등 다음 달 10일까지 6가지를 협회에 통보합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었고요. 149페이지 여기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인장등록신고서 이렇게 돼 있죠. 소속공인계사 인장등록은 이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하면서 여기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오늘 인장등록 했었습니다. 150페이지 개업공인계사 고용상 책임입니다. 양가로 2번 민사책임, 그 다음에 152페이지 양가로 3번 형사책임, 153 양가로 4번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사책임은 예를 들면 이 고용인이 직원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개업 의뢰인에게. 그러면 의뢰인은 이 소속공인계사나 또는 보조원, 즉 고용인한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사장한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하고 직원하고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 그래서 만약에 사장이 1억을 직원을 대신해서 배상했으면 사장은, 개업공인계사는 고용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이 민법 용어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직원하고 사장하고 이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진정으로 연대 보정을 쓰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연대 보정 선급과 비슷한 채무를 부담한다. 사장이 직원 고용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내 책임질게 이런 말 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들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하고 공제조합이나 공제조합에서 하겠죠? 그럼 공제조합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행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소속공인계사가 중개물을 해도 소속공인계사 도장 찍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태어나서.
저도 직원으로 있으면서 실장으로 있으면서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사장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어디 매물인 하나 더 물 구하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계약서 쓰는데 있지도 못하게. 현실은 계약서 쓰는 거 보면 또 옆에 차릴까봐. 근데 이제 젊은 여자분이고 하면은 시키겠죠. 왜냐면 계약서 출력하고 이런 거 입력하고 이런 거 시키겠죠. 그런 거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제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소송 사례를 보면 변호사들이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승소하면 협회에다 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협회가 지급할 수밖에 없죠. 그럼 협회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하고요.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데 고용인이 안 했다고 하면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서명 날인을 안 받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장 된다면 직원들 도장을 받아놓는 게 좋겠죠. 보조원이라도 도장 받아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보조원한테라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너도 업무에 관여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걸 인정할 여지가 있잖아요. 서명 날인을 받아두어야. 자, 그러면 지금 민사 책임을 했는데 이 고용자 사장이 직원 잘못에 대해서 민사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도 있고 형사 책임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뭐가 더 무겁다고 했어요? 무과실, 과실 책임 중에서? 네, 무과실은 사장,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잘못이 없어도 배상해야 되고 과실 책임은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장에게도 과실이 있어야 양벌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잘못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니까 우리 형사 책임만 책을 통해서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보면은 그게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제 50조에 있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직원이 법제 48조 직원이라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두 번째 줄에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즉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52페이지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세 번째 줄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시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벌금형 내무하십시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만 받는데 그 벌금도 직원이 천만 원 벌금 선고받았다고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되니까 해당 조에는 보면 천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행정형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제 50조 단서조항에.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쉬었다가 156페이지 중개계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